안녕하세요 여러분, 다이앤쿡TV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토레스 저번에 퍼지 컨트롤 밸브 요 부분 다이 작업한 거 부틸이 녹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부틸은 지금 제가 뗀 겁니다. 이거 뗐는데 아 이렇게 뗀 건데요 녹은 거 하나 없고요 멀쩡합니다.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작업하신 분들은 녹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지금 작업을 나는 쌍용 자동차 순정을 하고 싶다 순정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요거 티벌리 저번에 말씀드렸던 인슐레이터 레버라는 고무 바킹이에요. 그래서 16114130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. 방음의 효과는 부틸을 작업을 하나 이 인슐레이터 레버 두 개를 제가 걸었거든요. 작업을 하나 안에서 들었을 때 와이프도 한번 듣게 해봤고 저도 들어봤는데 소리 잡힙니다. 잡히는데 먼저 여기 스펀지는 좀 대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위에 커버에도 보시면 이렇게 커버를 좀 대주시고 이 레버 두 개를 꽂아 주었거든요. 근데 이 인슐레이터 레버가 얘는 지름이 3cm예요.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퍼지의 지름은 4cm입니다.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WD WD를 좀 뿌리셔가지고 하나씩 꽉 끼우시면 돼요. 그렇게 하면 좀 힘들지만 잘 끼면 작업이 되기 때문에 요 밑에부터 놓고 위에 잡아 당기시면 잘 들어가요. 그리고 요 퍼지 컨트롤 밸브 빼는 방법은 요것만 앞에만 이렇게 호스만 빼주시면 돼요. 그럼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들어갑니다. 그리고 다시 끼워주시면 되고요. 여기다가 그냥 살짝 이렇게 살짝 걸쳐주시면 작업이 완료되니까 그리고 요 부틸이나 요거나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뭐 부틸로 작업을 좀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슐레이터 레버 두 개 사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